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이름을 불러보면서 너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나의 상급이란다 라는 말을 오늘 중에 어느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개인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불러 구원시키지 무리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듯 때로는 두 쌍둥이 세 쌍둥이도 있겠지만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할 사람의 죄사함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출산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이세요. 그런데 진실로 출산하기를 원해서 출산의 수고가 영혼 출산의 수고가 십자가다. 가장 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 위대한 유업이었지만 우리가 그를 육체적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난산이었다. 온 몸이 찢어지고 그 영혼이 태어나는 그 영혼 하나하나의 모든 죄를 우리가 태어나면 보자기에 쌓아놨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에다가 씻죠, 애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태어나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마는데 정말 가정의 구원을 받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가정과 내가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한 번도 뜻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하는데 완벽하게 이루어버리신다. 나 오늘 지금 어린이날에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말로 무엇을 전하며 축복하고 사랑한다를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이 없는데 내 가족 안으로만 움켜 들어오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 모두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성경 안에 어디가 써 있느냐.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큰 의미의 가족이에요. 때로 기독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져도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구치소에 가는 사역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구치소에 가서
많은 거를 그분을 저거 하는데 그 죄수들하고 같이 앉지는 못하죠. 죄수들은 저 있고 여기 강단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예배 모든 준비를 하고 저들이 선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가장 큰 사랑을 느끼는 것이 구치소나 이런 교도소에 가서 저들을 바라볼 때 얼굴은 똑같지만 입는 옷의 색깔이 교도소의 색깔은 무슨 푸른색이잖아요. 연두색 같은 거. 그런데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혈색이 깨끗해져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세상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느 경우를 통해서도 사회에 있어서는 아니 될 만큼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낙심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여기를 가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결국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크기를 따라 내 가족이 내 혈육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와 자식을 둔다라는 것 너무나 축복이죠.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하고 아기를 낳든 아니 낳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소유하는 축복을 주신다. 어떤 때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 교회였던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안 하지는 않아요. 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아무 감각이 없이 우리가 모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 대한 우리의 절대 소명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거를 불릴 때 들이켜서 때마다 심하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이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내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그 영혼이 병자든 그 영혼이 죄인이든 그 영혼이 사납든 그 영혼이 인격이 전혀 없든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내게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한 분이 내게 내주하셔서 어느 순간이라도 이분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삶의 소명이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급격히 말로 닿을 수 없이 분리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입을 여는 자마다 내 말만이 옳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시간에 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겸손합니다.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게조차 어떻게 구해야 내가 바르게 구할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한국교회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국교회 가운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우리 자녀들 오늘 여기에 참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와 있는데 이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예요. 세상에 나오는 것은 순간이죠. 엄마가 280일 동안을 아기가 생기면 뱃속에 안고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원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지만 이 아이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은 온 가족과 온 교회와
살아가는 온 사회에서 그 아이를 향한 바른 성장이 있도록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크는 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크지 못했을 때는 그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그 모습 전체가 일생 내내 내 성격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사날 동안에 결혼 이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안에서 내뱉지를 못한 그러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계속 결혼 생활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것이 클리어하게 사라지지 않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부부적 관계 얼음이 없고 도전이 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 아니죠. 부부관계는 누가 먼저 내려놓느냐가 그 결혼의 승리를 가져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는 져주는 부부가 훌륭한 부부. 내가 옳다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고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30장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빠가 기독교인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넉넉한 인격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비난하지 말고 아빠에게 속상하지 마라. 하나님이라는 아빠가 계셔. 이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아빠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도 있지만 아래로부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은 심각하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입에서 뱉어내서는 안 될 욕도 하고 아빠 중에 또 삶이 거칠어서 술판을 벌고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깨고 모든 사람이 그 욕소리에 완전히 기절하는 그러나 그것은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사단장을 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실까.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건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은 성경 66권 이 큰 이 엄청난 책 온 세계 모든 책은 사라져도 이 책 한 권만큼 영원히 존재할 이 영원한 책은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내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내 믿음은 거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내 삶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계 가운데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이 나를 슬픔과 좌절과 아픔으로 묶어내는 것을 그대로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직결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거나 대화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고 내 인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 말 없이 살아가요. 근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학교나 교회나 공공장소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아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 한 두세 명 날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러 나가거나 공부하러 나가는 그 가정 안에서 20년, 30년을 함께 살아가며 함께 가족이 우리의 가게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뜻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철저하게 아멘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며 목적 성취를 위해서 달려간 그런데 이러한 목적 성취에 사람들은 너무 많다라는 걸 알으셔야 돼.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어서
누구든지 삶에 좌절의 시간은 수백 번, 수천 번 있어요. 오해를 받는 시간도 있고, 가난의 고난을 받는 시간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일부 예배에서 우리가 미국의 그 유명한 경영학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좌절의 시간이 나에게는 돌파하는 기회가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 내 자식이 넘어지면 엄마는 마음이 멍이 듭니다. 자식이 피 흘리면 엄마의 마음에도 철철 피가 흐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면 어렸을 때는 어려운 대로, 학교 다닐 때는 다니는 대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낳는 대로 부모의 마음은 쩔쩔맵니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적으로 자식의 행복에 올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런 자식이란 그런 거야. 이 자식 끊을 수 없는 마음을 가져봐. 그리고 네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피 한 방울 안 섞었어도 참 어려운 영혼들을 향해서 너의 자식같이 사랑해보렴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 자녀 양육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녀 양육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어려운 것이 부모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은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께도 가장 유명하게 하나님 받으시고, 왕을 찾으려면 다윗을 찾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같아. 근데 다윗은 실생활에 있어서 아들 둘이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구태타를 일었어요. 그리고 압살롬 같은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완전히 신발도 못 신게 하고 쫓아내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첩시를 온 국민이 보기에 그 궁전에 지붕에 가서 남녀관계를 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첩시니까 어머니라고 불러줘야 되는, 아버지의 그 권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후궁들과 같이 동침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구태타를 이루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해버렸어요. 그런데 왕을 죽이기를 원해서 다윗 왕이 아들에게서 쫓겨나며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맨발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 흙길을 도망해서 왕이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구태타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군인들은 압살롬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고, 압살롬은 결국에 죽게 되는데 그냥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지게 되니까 도망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대단히 아주 무성했고,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이 그 무슨 남자들도 이렇게 머리를 묶은, 그런데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이것이 걸려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 나뭇가지에 달려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보면 제일 먼저 그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그랬느냐, 잘했냐,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피해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첫 번째 말, 압살롬은 살았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 정말 우리에게 이 메시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나에게 왕권을 뺏고 나에게 아버지인데도 자기 칼로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그 부하가 보고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압살롬을 죽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죽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너져버려. 뭐라고 막 울면서 하느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아들을 향해서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들과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가 들어서게 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의 깊이가 정말 찾기가 하나님 이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내가 잡고 그 안에 들어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서 목사님 우리 세례 전혀 걱정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서로가 서로를 깨어나 주려고 애를 써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밤낮 지적에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저들이 사는 삶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쉽게 닮으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는 아주 특별하고 한국은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들끓어야 할 시기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뭔가를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은 큰일 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지켜져야 한국 교회가 살아있어야 동북아시아,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전 세계 인구가 4분의 3이 있는 곳, 이곳을 복음화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만 믿게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구원시킬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한국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가정마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가정가정의 아빠 엄마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님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면대하고 있는 한국교회 도전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대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의의 대로가 되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죄로 타협하고 시커먼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 세상 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 하늘나라 가냐 세상에 있느냐 지옥으로 가냐 그 문제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언제라도 왜 이래 이게 과격한 영광이죠. 아멘. 아멘. 절대적으로 한국교회는 가정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경쟁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의 교회, 곧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어떠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선두주자의 귀한 섬김의 사자들로 세우는 국가적인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하는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